프로르프카 T-4하고 적 자주포 1대, 아군도 자주포 1대고 구탑방이고 헤비가 많은 판지, 적응 경전이 3대. 난 초반에 스팟을 하러 가는 거야. 여기 나무 쓰러뜨려서 위장력 좀 높이고. 지나가는 헤비들 스팟을 하려고. 스팟이 잘안 되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쪽으로 헤비가 지나갈 때가 됐지. 헤비가 지나갈 거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쏠 때도 잘 써야 돼. 헤비가 저쪽 수풀로 지나갈 때 써야지. 그냥 막 쏘면은 들켜. 헤비가 딱 수풀로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써야 돼. 위치로 왔지? 수풀 딱 지나갈 때 써야 돼. 그러면 안 들켜. 스팟이 안 돼. 저게 위치로가 수풀에 안 있고 그냥 수풀 없는 곳에 지나갈 때 쏘면은 내가 들켜. 아, 티건 아쉽게 못 샀어. 티사고는 장전이 20초인데 한방한 방이 엄청 세지. 152mm 고폭탄 레벨가 오고 있어. 레벨 죽였고 스팟이 되겠지? 됐으니까 미리 빠지는 거야. 저한테 맞지 않으려고. 스팟 지워졌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고. 이제 여기 쪽에서 쏠수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저격 자리. 여기 수풀을 끼고 저 헤비들을 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풀이 겹으로 돼 있어서 쏴도 안 들켜. 수풀이 겹겹으로 돼 있잖아. 상대방도 수풀에 숨어 있고 쏴도 안 들켜. 아군 헤비들이 밀고 있으니까 좀더 다른 쪽으로 이동. 여기도 수풀이 겹겹으로 돼 있으니까 쏴도 괜찮겠지. 여기서 적을 조준하고 쐈는데 아군한테 날라갔어 탄이. 티사구의 단점이야. 조준한 곳으로 잘안 날라가. 이상한 곳으로 날라가. 아군 T34를 죽여버렸어. 난 분명히 적군을 조준하고 쐈는데 탄이 아군 T34한테 날라가가지고.
오사이언 궁뎅이. 빠. 엘티티비는 잘 써야 돼. 약간 만약에 내가 한 발이 빗나가면은 얘한테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얘한테 한 대 맞더라도 근접을 해서 써야 돼. 오케이. 한 발이 빗나가는 순간 나는 장전이 20초이기 때문에 경전차를 상대할 때는 근접을 해서 써야 돼. 이제 임판도 궁뎅이나 옆면 뚫리지. 아, 궁뎅이 882를 한 바퀴 돌고 바로 도망. 계속 무빙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쪽에 적이 많으니까. 이제 남은 적들을 소탕하면 되지. T34. 발사! 아마 이거 안 맞았어. 빗나갔어. 빗나갔어. 장전 돌리면서 근접해야겠군. 티거, 아 티거래, 판터 2. 아마 방금 거는 맞았을걸? 판터 2 아마 맞았을 거야. 뭐 자주포는 뭐 맞추면 한 방이지. 자주포는 맞는 순간 한방 뜨지 그냥.